초기 급액이 씨에 관해서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급액이 씨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예전 같은 경우는 기술센터에서 분화 검경을 안 해줬습니다. 분화 검경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분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다 보니까 급격한 이씨를 높이다 보면은 분화가 안 될까 봐서 뭐 맹물만 일주일간 주고 그랬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분화 검경을 해서 충분히 심기 때문에 3기, 4기만 넘어간다 그러면 초대를 잡기 위해서 초반부터 급액이 씨를 쭉쭉쭉 높여가야 됩니다. 근데 딸기 자체가 급액이 씨를 한꺼번에 팍 올려버리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과하게 분화가 돼버리니까 뭐 이틀 간격으로 아니면 하루 간격으로 0.2씩 꾸준히 열리든가 아니면 이틀 간격으로 0.2씩 꾸준히 열려서 원하는 이씨에 도달하게 하는데 뭐 배양액 조성포에 1.4까지라고 체크돼 있다면 한 1.2까지만 줘도 무난하니까 1.4까지 줘도 생육기는 엄청나게 빠를지 몰라도 염류가 쌓이는 속도가 엄청 빨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분 참고하셔가지고 1.2나 1.0까지만 올려가지고 초반 생육을 잡으시면은 별 문제 없이 초반 생육 잡는데 잘 될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아니면 내일 양액을 타면 바로 내일부터 주고 만약에 못 한다 그러면 모레부터 해가지고 바로 주는 걸로 할까요? 지금은 이 정도 날씨면 하루에 몇 타임 정도 관장하시죠? 초반에 일주일이 가장 중요한데 그때는 물을 엄청나게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근데 물을 계속 많이 주다 보면 우리가 그 아쿠아리움 같은 데 가가지고 하루 종일 물에다 발을 담가 놓으면 뿔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세근이나 직근들이 일주일 가까이 물 위에 담가져 있으면 뿌리가 약해집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이 뭐 터져가지고 아니면은 균이 들어가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썩고 그러니까 일주일 전까지는 좀 많이 주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불이 없는 하우스고 하다 보니까 하루에 주는 양을 뭐 800씩 두 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점적에 갇혀있는 물 자체가 워낙 뜨겁기도 하고 250씩 여러 번을 주다 보면은 뜨거운 물만 주다가 끝나버린다니까 배드의 온도를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운 물을 계속 내려서 씻어 내려준다는 개념으로 해서 400씩 네 번을 주든가 800씩 두 번을 주는데 저 같은 경우는 800씩 두 번을 주는 걸로 택하고 있습니다. 배드 내 온도를 갖다가 28도 이하로만 잡을 수 있다면은 뭐 기존에 주는 방법하고 똑같이 250씩 네 번을 주든 아니면 400씩 네 번을 주든 초반에 물이 좀 많이 필요하니까 400씩 네 번 정도 주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딸기는 물이 많으면 죽지 적으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적게 준다 그러면은 초반에 뿌리를 뻗는데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초반에 일주일 정도만 좀 물을 많이 주고 정식으로 생육할 때 주는 양과 똑같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평균이 한 동안 250 정도 들어가나요? 한 주당에 얼마씩의 그 공식이 있거든요. 그 공식을 이제 하도 본 지 오래돼가지고 까먹긴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100m 한 동을 했을 때 300 정도 주고, 뭐 85m 정도 된다면 250 정도 주고 있습니다. 정식한 지 금요일, 저번 주 금요일이 했으니까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한 일주일이 돼가네요. 여러 사람이 하다 보니까 이 시기에는 전체적으로 뒤집어 심어진 것들, 그리고 아무리 사람들이 다 심었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하나씩 빠진 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돌아보면서 뒤집어 심어진 놈들이나 그다음에 또 빠진 놈들, 그리고 이제 일주일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생사가 확실히 이제 판가름이 납니다. 중간에 짱잎으로 돌아선 애들이 있는 반면 이렇게 정확히 활착을 잘 해가지고 예쁜 이파리를 뽑아 올리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바꿔주고, 그리고 뭐 런너들 지금 계속 런너들이 나오고 있는데 뽑아줘야 됩니다. 가운데서 나온 런너들. 가운데서 나는 런너들은 이렇게 뽑아버리는 쪽 빠집니다. 그러면 자체 보호막이 형성돼가지고 균이 침투하지 않습니다. 잘라버리면은 서서히 타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잎이 전개되는 걸 방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뽑아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끊지 말고 뽑아야 된다? 네, 뽑아버립니다. 아. 마늘총 뽑듯이 살살 달개면서 쪽 뽑으면 뽁 뽑습니다. 안 그러면 그쪽으로 영향이 가가지고 생육을 좀 늦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활착하는 상황인데 여기가 런너 같이 보이는데 이게 뒤집어졌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쪽이죠. 여러 사람이 심다 보니까 뒤집어졌는데 이럴 때는 확 뽑지 말고 이 정도 흙을 잡아서 살짝 돌려준다고 생각해서 이게 돌려주면은 뿌리는 완전히 뽑히지 않고 다시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전체 오늘 한동 돌았는데 한 세 그루 정도 뒤집어져 있더라고요. 이 팔을 왜 말라는 거예요? 얘는 이제 가지고 왔을 때부터 예를 들어서 꺾여 있거나 그래가지고 그런 거고, 가 쪽에서부터 그런다면은 상관없는데 이 중간 정도에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집사람이 그냥 뽑아버린 것 같네요. 그리고 안에 이파리도 약간 짱잎기가 있고 그래서 뭐가 없으면은 심어놓고 기다리겠지만 뭐가 있으니까 갈아줄 때 확실히 갈아버리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짱잎으로 봐도 돼요? 예, 얘도 짱잎으로 봐야죠. 얘도 마찬가지 짱잎으로. 이거 보시하시겠네요? 예, 이것도 뽑아낼 거예요. 이렇게 확실히 둥글둥글하게 모양이 만들어져서 그러면은
그대로 놔둬도 상관없지만 안 그런 애들은 이 초반에 뽑아버린 게 나아요. 아, 루엔스와 아쿠도의 힘을 한번 보여줘야 되겠구나. 와, 이게 지금 일주일도 안 됐죠. 금요일날 심었으니까 금요일날 이동이 금요일날 마지막 저녁에 심었습니다. 위트루의 아쿠도 루엔스를 줘가지고 뿌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엄청난 거죠. 빨리 나온 겁니다. 이러니까 다른 처리를 하지 않은 뭐 기존의 다른 농장보다 활착이 보통 짧게는 3일, 많게는 한 5일 가까이도 빨리 활착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육이 빠르죠. 이틀 정도 해가 쨍 났습니다. 태풍이 온다 그래가지고 아 흐리겠다 했는데 이틀 정도 해가 쨍 나가지고 잎이 이렇게 붉어진 애들 있죠. 네. 이렇게 붉어진 애들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더 심한 빛을 받으면은 얘들이 녹습니다. 익어가지고. 그럼 여기에 탄저균이 붙거나 그러면은 탄저병이 급격하게 퍼지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는 오후에 마지막 타임에 아트플랜을 조르관주를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아트플랜. 아트플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탄저 예방으로 많이 쓰이시죠. 근데 처음에 이 배주를 주셔가지고 그 아트플랜에서 2차 대사산물, 리포펩타이라는 성분이 많이 방출이 되면은 병원군의 세포 벽을 파괴를 시킵니다. 그럼으로써 남은 유익인까지 다 억제를 시켜주고요. 그리고 아마 정식을 하시게 되면은 대기가 굉장히 건조해질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가을 날씨의 표면적인 모습인데 일단 그 대기 습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트플랜 섞어가지고 대기 살풀 해주시면은 습이 올라감으로써 또 어떤 병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 예방 효과까지 같이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대기가 너무 건조하다. 그 아트플랜을 처리하실 때 컨트루킹을 섞어줘 해주시게 되면은 이 팽압작용에 의해서 이 습 방출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므로서 습을 많이 뺏기지 않고 더 잘 자라게끔 해주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또 아트플랜은 그 기공을 좀 닦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킹과 아트플랜 섞이게 되면은 아, 유해균 당연히 예방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기로 습을 뺏기는 걸 잡아주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육을 잡아갈 수가 있습니다.